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잼제이입니다. 여긴 지금 현재 동대문이에요. 오늘 좀 재밌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동대문에 서울 국제 콘텐츠 마켓이라는 데인데요. 바로 이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웹툰이랑 애니메이션을 제작부터 매칭까지 이렇게 해주는 기업 컨퍼런스가 바로 이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서울 프로모션 플랜. 이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경쟁전하고 웹툰 어워드, 비즈 매칭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랑 매칭시켜주는 거고, 컨퍼런스는 오늘 그냥 강연 듣는 거고, 저는 오늘 아침이라서 일단 먼저 이 두 개를 먼저 좀 들으려고 합니다. 프로모션 플랜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웹툰 전문 SPP 웹툰 어워드 첫 발표를 하게 된 화두를 찾아갈 작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도 느꼈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요. 몰랐던 작품들이 있어서 신기하네요. 웹툰들이 영화랑 드라마까지 제작되는 것까지 해서 놀랐어요. 이번에 한번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서두입니다. 이건 빠졌어. 이거 나오는데 빠져있어. 어떻게 이거. 사업적인 현관문에 이렇게 필드를 많이 하셨어요. 80분 분량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럼 그 시장은 계속 is a global service. We don't think of ourselves as Netflix USA. We want to be able to help create and while they're living in Asia. 네, 이제 오늘 한번 여기 서울 콘텐츠 마켓을 한번 둘러봤는데, 전 실제로도 그 집에 가서 여기 웹툰 한번 찾아보려고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봤고, 제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견문이 좀 약간 넓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차에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